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아이돌도 오타쿠라고? 만화와 애니를 좋아하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치미에 적힌 장난감 로봇은 사실 이 장르입니다. 거기다 트윙클 리듬도 좋아한다고 하네요. 의외의 오타쿠 속성 아이돌 시이카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귀국 자녀로 음악의 도시 빈에서 음악을 겪고 자라왔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기초가 마련되어 있으며 또 발레나 패션 모델 등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고풍스러운 소녀지만 속은 의외로 서브컬처 장르를 좋아하는데 로봇 장난감과 함께 변신 히어로물 같은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트윙클 리듬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필에 적힌 취미 특기는 다 뻥입니다. 의외로 오타쿠 기질이 있는 아이돌 마요즈미 후유코입니다. 취미 특기는 오타쿠의 오자도 들어있지 않은데 의외로 오타쿠 속성을 보여줍니다. 프로듀스컴에서 후유코랑 처음 만난 장소가 아키하바라의 라디오 회관 앞 광장이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포스터를 들고 있었으며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상품이나 피규어를 수집하며 오픈할에는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관련 쇼핑을 하기도 하고 친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에서만 출연하는 아침 커뮤니케이션 중에는 마스크를 한 채로 대량의 캐릭터 굿즈를 사무소에 반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츤데레부터 애니 속에서 나올 것 같은데 거기다 오타쿠라고? 츤데레 오타쿠 아이돌 카미야 나오입니다. 프로필에 솔직하게 적혀있는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무지 좋아하는 아이로 마법 소녀물 같은 요즘 여자 어린이들 장르는 기본 심야 애니메이션의 마이너한 장르까지 애니 쪽은 거의 다 보고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애니메이션 20화에서는 한참 중요한 장면인데 혼자 피규어를 만지면서 노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메인은 마법 소녀로 보이네요. 좋아하는 책은 얇은 책, 장르는 BL, 동인 오타쿠 아이돌 오오니시 유리쿠입니다. 에로 동인지를 즐겨보는 오타쿠 아이돌로 메모리얼 1화 당시 책을 읽고 있는 상태로 등장해 독서 쪽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라노벨이었고 2화에서는 뭔가 의미불명한 책을 샀으며 3화에서는 고정 장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 작품에 남남 커플을 좋아하며 혼자 썩은 망상을 폭발하는 등 그쪽 장르의 오타쿠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았으며 레어카드의 특기명이 분여자 토크이며 발렌타인데이를 남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날이라고 말하는 등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자, 동인 작가이면서 인기 아이돌이다. 오타쿠이자 동인 작가 아이돌 아라키 히나입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녹색 저지, 안경, 방구석 거너물녀 오타쿠의 모습을 보이는 그녀지만 그냥 오타쿠가 아닌 동인 작가 오타쿠입니다. 현실에서도 연예인이 서브컬처 장르를 좋아하는 건 요즘 시대에서는 흔하지만 히나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직접 그림을 그리며 동인 활동을 하는 동인 작가 오타쿠 아이돌입니다. 본인 말로는 동인 작가는 계속하되 타이덕은 했다고 하지만 동인 활동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과연 누가 믿을까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히나 때 말한 것처럼 연예인이 서브컬처 장르를 좋아하는 건 요즘 시대에는 흔하며 이 역시 아이마스 장르에서도 보이는 형태입니다. 서브 장르의 서브 장르를 좋아하는 형태라 참 신기하네요. 참고로 히나 같은 작가 컨셉은 연예인 쪽으로는 귀하지만 성우들 사이에서는 흔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아님의 오타쿠가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